군살같이 달리던 트럭이 도로를 이탈해 건물 벽에 그대로 돌진합니다. 기관총을 장착한 군용 차량이 곧이어 도착합니다. 군인들이 트럭을 에워싸고 총을 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.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끌려나옵니다. 벽 쪽에선 군인들이 발길질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. 지난달 18일 멕시코 동북쪽 파마울리파스 지역 상점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. 현지 방송이 최근 이 영상을 공개한 뒤 멕시코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. 사건 직후 군 내부에서는 군인들이 먼저 총격을 받아 응수하다 민간인 5명이 숨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CCTV 공개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CCTV를 분석한 전문가는 군인들이 총기를 집어 사망자에게 쥐어주는 등 범죄 현장을 마치 라이벌 조직 간 총격전처럼 꾸미려 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